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90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0번 단국대문 문제네요. Wages and cost of living, 생활비. 사실상 같은 비율로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현재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가. 지금까지의 세대를 통해서 쭉 그런 거죠. 아무튼 이게 점 찍고 문장이 됐죠? 점 찍고 문장이 되려면 앞에 주어하고 정동사 있어야죠? 자, growing은 정동사 아니죠? having도 정동사 아니죠? 요거 pp니까 have, ing pp니까 have pp잖아. 요것도 안 되죠? 둘다 정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A번 아니면 D번이죠. 근데 D번은 현지형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여기 시제가 일단은 시제가 현지형이라기보다는 같은 비율로 증가해 왔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튼 뭐 그로우스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로우스는 일단 이 주어가 두 개인데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뭐가 안 되죠? 이 S 붙은 건안 되죠? 최소한도 grow가 돼야죠. 다만 A번이 답인 것은 요 완료 시제가 여기 the generation하고 더 적합화되는 거죠. 그럼 복수형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자, 내려가지요. 내려가면은 주어인 정동사인 have가 요즘으로 문장이 성립되어진다. The generation 지금까지 세대들이며 완료와 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로우스는 정동사 일치도 위변되고 있죠. 현재형은 시제도 부적절하지만 BC는 정동사가 없어 아예 틀렸고요. 4281번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You plan starting selling on 인터넷에서 이 가게에서 뭘 팔기 시작하거나 or you wanna design e-commerce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해 준다면 you will find 적합한 sell easy라는 솔루션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 하는 사람들에게 sell easy라는 솔루션을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화가 있으니까 whether가 그럴듯해요. 요걸 하든지 아니면 요걸 하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번이 제일 적합하고요. 자, B번, either는 either A, or B만 갖고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주어 정동사 You plan, you want가 두 개의 절이죠? either or만 연결돼서 you, 다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에 you will가 연결이 안 되죠? you will가 안 되고요. A번하고 C번은 의미상 안 돼요. S는 때문에가 되는데 적합하지 않고, whether or가 제일 적합합니다. or로 등이 돼 있어요. 이게 합쳐진 게 you will가 이어지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하고, 두개 연결하기 위한 거니까 웨더가 필요하죠.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별거 없어요. 그다음 4282번 employment rate for new college grads. 새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업률은 have fallen sharply.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떨어진 바 있다. as 이렇게 돼 있죠. starting salary for those who can find 일을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초임인 거죠. 초임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salaries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does나 has는 안 되죠. do 아니면 have죠. 이게 salaries니까. 그런데 앞에가 딱별 얘기가 없이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have pp가 쓰였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뭐뭐 하듯이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듯이 양태의 예스가 쓰인 건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양쪽의 시제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가 have pp이기 때문에 뒤에도 have pp를 쓴다는 거죠. 자, 양태 종속조사 기능사만 사용하면 반복되는 것은 생략된다. as have 이렇게만 쓰는 거죠. as have pp는 안 쓰고 as have만 쓰면 되는 거예요. 뒤에 게 주어고요. 원래는 starting 일을 쭉다한 다음에 뒤에다가 have 이렇게 쓸수 있지만 너무 주접스럽죠. 주어는 엄청 길고 동사는 딸랑이니까 당연히 s 한 다음에 have 주어 이렇게 쓰겠죠.
기능사 하이브만 사용하는 반복되는 폴른 샤플린 생략된다. 그런데 앞절의 주조와 대조되는 종속절의 주어를 기능사 뒤로 보낸다 이런 거죠. 그러면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양태절의 기능사 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해석도 돼 있고요. 읽어보면 됩니다. 4283번 I can tell you that the new director of our department 우리 부서에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뭐죠? The most quiet. quiet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quite a few. 어가 있죠. quiet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이렇게 most하고 stupid 사이에 못 씁니다. 이것도 더 quiet가 안 돼요. 당연히, 저, D번이 답이죠. the most stupid. quiet는 부사로도 그 앞에 쓰는 거예요. 아주,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 정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quite stupid. 비교급과 달리 최상급에서는 quite와 the very가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is quite 이렇게 되죠. 부사의 quite는 명사구의 경우 뭐 현대문법의 명사구죠. 더부터 시작해가 바이스쿨까지가 현대문법의 명사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명사구 그랬더니 이게 또 뭔 소리요.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면요. 그럼 뭐 정동사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앞에 필독 강의를 읽으세요. 그럼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대문법의 명사고 바깥에 위치시킨다는 거죠. 베리는 더가 있을 때만 앞에 게 더 베리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모스가 있을 때는 못 써요. Sarah is very 모스는 못 써요. 모스가 없는 최상급인 거 이런 거 youngest 이런 거 쓰지 모스가 붙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베리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